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야, 언론 내용만 보면 정말 눈물 없인 볼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눈물 흘리면서 만류하는데 윤희숙 씨는 사퇴를 고집했다. 언론을 통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미 윤희숙 씨가 사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언론에선 초강수 타령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연좌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한 거는 매우 야만적이라고 저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한테 하는 건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그때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더니 아무 양심도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대선에 나온 윤희숙 씨를 두고 눈물이 나옵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야, 진짜 사진만 보면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심지어 진모 씨는 윤희숙 사퇴 잘했다면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이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찔렀죠. 이게 30대 젊은 정치인이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눈물이냐는 거죠. 언행 불일치, 반성은커녕 공세도 계속 떠넘기고 의원직 사퇴 만류하면서 울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눈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요. 참고로 지금 윤희숙 의원의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사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태용 의장님의 페이스북에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윤희숙 부친이 사들인 땅이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된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이라는 거고, 당시 예타 조사를 KDI가 맡았는데 그때 윤희숙 씨가 KDI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친은 주소지에 실거주하지도 않았고요. 참고로 윤희숙 부친은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3000평 되는 논 농사를 80세 노인이 한다고요? 그런 윤희숙 부친이 귀농을 한다며 하필 산단 예정지 땅을 몇억 원어치나 사들이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윤희숙 의원이 당시 근무하던 KDI가 예타 조사를 하고 부친이 주소지에 살지도 않았는데 실제 농사도 지은 적이 없다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기는커녕 누가 보면 독립운동이라도 하다 잡혀온 사람처럼 왜 저렇게 당당한 건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변희재 씨조차 윤희숙 씨를 저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고요. 장녀 윤희숙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될 거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윤희숙은 공범으로 엮일 우려가 있기에 재빠르게 도망쳤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게 야권 내부의 변희재로부터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이 뭐가 어째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치욕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에서도 윤희숙 의원을 향해 속보이는 사퇴쇼 멈춰라, 탐욕스러운 집안 딸,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진짜 사퇴를 할 거면 저런 식으로 언플하거나 기자회견 할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직서 제출하라 이겁니다. 이재명 캠프의 논평도 나왔고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서민 코스프레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했다는 비판을 이미 받은 바도 있었는데 지금 또쇼좀 하지 말라는 거죠.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임차인이라고 큰소리치던 윤희숙은 어디 가고 경자 유전 원칙 어긴 탐욕스런 집안에 딸만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지도부의 해명은 정말 안쓰럽단 반응도 이어졌고요. 경찰에 나가서 소명을 하면 되지 당이 저렇게 면죄부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기도 했죠. 야권에서는 무리한 조사 결과 발표다, 30여 년을 살아온 친정아버지를 엮어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야권에선 주장하고 있는데 애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모님들한테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한번 생각이라도 하고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을 진짜 바보로 하는 겁니까? 이에 많은 네티즌들도 많은 의심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기가 난무하는 세종시에서 3000평 넘는 농지를 가지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면 농사꾼이 아니라 투기꾼이라는 거죠.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지금 주위 전문가들도 윤희숙 의원 토지 등기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씨는 지금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세상 참 편하게 살려는 것 같죠? 아니면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이라서 5천만 국민들도 본인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거에 전적으로 따를 줄 알고 지금 저러는 겁니까? 본인의 지식 빈곤과의 전쟁이나 해라. 이건 돼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대선 운운하고 망언 일삼는 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 정부에선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 없을 것,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애초에 저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조차 정말 황당할 따름이죠.
지금 드루킹을 어따 엮는 겁니까? 애초에 질낮은 정치 공세란 생각밖에 안 되고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한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저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열등감이라도 가진 사람 마냥 뒤통수 치고 배신하더니 저렇게 반문재인만 외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어째요? 당신은 절대로 대통령은커녕 여태까지 저질러왔던 짓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 그럴듯한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단합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유체이탈화법 배웠습니까?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깨려고 하고 있는지, 특히 이준석 대표를 어떤 식으로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피해 망상의 허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세워질 일은 없다고 대응했고요.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국가가 펼쳐질지 정말 끔찍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패거리들로 인해 산산조각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분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따님 입학 취소 철회를 외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정말 희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부산대의 결정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대 민주동문회 역시 성명을 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전체를 탈탈 털고 언론과 합작해 죄를 만들어내더니 이젠 입학까지 취소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청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기준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지금은 16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내일 안에 20만 명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빠르게 2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전국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역시나 많은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조국 전 장관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런 반응도 많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부산대에 조민 의혹 조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은혜 장관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진영 내부도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이죠. 그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외로도 조민뿐만 아니라 의전원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여론이 지금 다시 들끓고 있는 상황이죠. 의전원 입시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들 전수조사 쫙 하자, 그리고 공개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손가락질하긴 쉽죠.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는 스카이 대학생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교수들, 자칭 엘리트들, 기득권 세력들 자녀 전수조사 감당되겠습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경원 자녀와 김건희 씨에 대해선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